아홉순데 동양과 서양과 이걸 물어보니까 그저 뭐야 이거 만으로 따져야 되나 뭐 이렇게 사니까 이거 하나 풀어내는데도 이 원리가 안 풀리면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조금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한국 나이로 이 가면 뿌리 쪽이 있어 하는 거라.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속에서부터 나이를 치준다. 이건 뿌리가 하는 거고. 이 서쪽에서 하는 거는 요톡 태어나서부터 나이 친다 해야 돼. 요러는 거니까 뿌리부터 우리는 영혼으로부터 나이를 먹는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나이를 먹는다. 이게 배속에서 지금 애가 자라고 있는데 이때 지금 나이를 먹고 있어요. 몇 개월짜리, 몇 개월짜리 이래갖고, 1년짜리 이래갖고, 10개월 되면 나오니까, 이제 나이 치주잖아요, 이게. 그렇게,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만으로 그 안에 거를 치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나무 뿌리하고, 가지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 해갖고, 저 해를 한번 봐봐요. 엄청 커요. 뿌리에서 보니까, 쪼맨한 게 아담해요. 아담에 우리나라 저 산에 가서 별 보면 엄청 좋다 그러죠. 저 서양에 가서 보면요, 아이고 더 커요. 왕방울만이 갇혀워. 바깥하고 갇혔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고 뿌리 쪽에 있기 때문에 멀어요. 그래서 자연의 저쪽에 가면은 막 좋다 그래. 당연히 좋죠. 좋으나 에너지 질량은 거기가 좋지 않고 요 깊이 있는 여기가 좋아요. 우리는 중력하고 갇혔고, 저쪽은 중력하고 좀 멀어요. 지구 안에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이 한 1m하고 5m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죠? 0.1m 차이로 틀려요. 중력이. 중력이 미치는 영향이, 힘이 틀린다 이 말이죠. 0.1mm가 높으면 중력이 미치는 게 그만큼, 이게 덜 미쳐요. 요런 식으로. 우리 키만큼은 여기에서 중력이 미치는 거하고 지금 다리에서 미치는 게 틀려요. 그런 식으로 이 중력도 그렇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촌에서 고목나무 한 그루에 뿌리에 영향이 미치는 거하고 이 가지가 영향이 미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뿌리는 쫄깃쫄깃하고 뿌리 쪽에서 나는 모든 식물과 모든 이 동물 모든 게 쫄깃쫄깃해요. 근데 요 우리도 쫄깃쫄깃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도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말에 있는 문화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근데 요 뿌리에서 딱 벗어나 중국만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허바 알라 말이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조금 물러요. 서양 가면 더 물러요. 서양 가면 하얼 잘라 말라 뭐막 굴러다니네. 서양 가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람들이 굉장히 독하지를 안 하고 아주 부드러워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잘 갖춰서 서양 사람을 도우러 가면 말잘 듣습니다. 희가차게 말 들어요. 우리가 그 실력을 못 갖춰갖고 그 사람들 실력 갖춰서 대적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지. 갖춰갖고 우리가 서양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바른 걸 들고 나가서 이런 걸 논하면 서양 사람 미쳐 죽어요. 받아들이면서. 왜? 쫄깃쫄깃한 거는 다 안에 찼으니까 쫄깃한 거고, 저거는 덜 찼으니까 좀 퍽석한 거예요. 그럼 이어주면 자꾸 받아 이어가지고, 저것도 자꾸 좀 쫄깃쫄깃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 근해에서 잡은 고기도 쫄깃쫄깃해요. 근해에서 딱 벗어나면, 그 다음 퍼져요. 조금씩 퍼지고, 저쪽 태평양 절로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고기가 퍽석해. 물론 모든 그렇게 운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기를 맛을 보고는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자꾸 침입을 하는 거죠. 그 고기 잡으려고. 이제 고기 맛을 사살 알 때가 됐거든요. 중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사살 맛을 알거든요. 그럼 대식가들이 좀 맛을 알면은요, 그러면 식량 문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알차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할 바가 없고, 우리는 이거 잘 쓸수록 좋은데, 우리끼리 할 때는 우리끼리 요것만 써도 되는데 국제사회하고 같이 가니까 시간을 맞춰야 되고 뭐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맞춰야 되니까 양력, 음력을 지금은 같이 쓰는 시대. 하지만 안에 글을 우리가 만질 때는 음력으로 쓰는 거죠. 밖에 글을 할 때는 양력을 같이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안 그러면 우리가 왕따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류에 엄청나게 존중을 받고 우리가 받들어질 때, 우리 민족이 그럴 때는 음력을 찾아 들어와요. 서양이. 그리고 우리 문화를 찾아 들어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도 저거가 같이 무 보면서 막 연구를 하고 난리가 나요. 우리가 입는 의복도 그 문화를 알리려고 쇠가 빠지게 갈 거 없어. 너희가 인류 사회에 필요하게 살면 우리 문화를 스스로 알려고 저거가 들어와요. 이럴 때 알리기가 좋은 거지, 우리는 할 짓을 못하면서 우리 문화를 팔아먹으려고 알리려고 좋다 하려고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안 돼. 내나 잘해야 내나 잘해. 이해되죠?